자, 여러분 이게 요번에 오션태그에서 나온 스프레이예요. 가격은 35,000원. 어? 저 아직 게시도 안 한 거예요. 만져는 보세요. 35,000원입니다. 이거 이게 태닝 스프레이인가? 이수의 다이브 로그. 마스크 스프레이입니다. 35,000원짜리 마스크 스프레이. 저 한 번만 빌려주십시오.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그대로 말립니다. 얘는 말렸다가 물에 들어갈 때 한 번만 헹궈서 쓰시는 겁니다. 예. 오늘 이거 벌써 주문하시겠습니까? 예. 좋다는 소문 들었어요? 네네. 충분합니다. 요거 하면 하루를 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루 한 번 바르고 세 탱크까지는 끄떡 없더라고요. 간단한 브리핑을 듣고 맛있는 라면을 먹고 첫째 날 다이빙 시작합니다. 얼마나 타요? 한 20분, 30분 정도? 네. 어? 혜진이 9명 다 탔습니다. 저희 다시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 구름 봐. 어때요? 좋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다이빙할 설레임이 비행의 피곤함도 잊게 해줍니다. 해외 다이빙할 때 싱글 장비는 현지 스태프들이 챙겨주지만 사이드 장비는 직접 체킹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로한이고요. 그냥 편하시게 한강사로 불러주시면 돼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큐티가 아니고. 이 친구는 이제 마이크. 그리고 사무엘. 안녕하세요. 여기 포인트 이름은 바라쿠다 레이크입니다. 왜 바라쿠다 레이크냐면은 바라쿠다 한 마리가 살아요. 자이언트 바라쿠다. 크기는 한 요만큼 되고 볼 확률은 거의 20%. 오 마이 갓. 여기 수면에서부터 13m는 민물, 수온은 28도 정도 되고요. 13m에서 바닥까지는 수온이 38도, 37도예요. 그럼 바닷물. 수온 약 친구가 세계 산업분이 포인트죠. 바닥에 보시면 바닥이 다른 데는 다 모래 아니면 산호조각으로 되어 있는데 화산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머드팩 같아요. 제가 머리를 바닥에 박을 거예요. 그럼 머리가 여기까지 박히거든요. 네? 아, 부드러워서? 네, 언덕이 나오고요. 나무가 둑으로 박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여기 현지인들이 다슬기로 박아놨어요.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아지랑이가 있어요. 비시디의 공기예요. 다 빼고 핀 벗고 물 속에서 걸어 다닐 거예요. 외나무도 타보고 일자로 쭉 앉으셔가지고 네. 단체사진 한번 찍어드리고 유일하게 민물에 사는 생물들이 있어요. 메기. 메기. 이곳에는 이미 와 있는 배들이 많아서 먼발지에 내려서 수영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입고 다이빙하는 것도 처음이네요. 다 모여봐요. 기념영상 찍게. 카메라 앞에 습기가 찼어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깨끗하게 찍힌답니다. 크루들과 함께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선착장까지 왔습니다. 뭔가 되게 힘겨워 보이고. 이제부터 저기 보이는 저 산을 넘어야 돼요. 탱크를 메고 올라가면 공짜. 탱크를 꾸야에게 부탁하면 200페소 내시면 됩니다. 가파른 계단 보이시죠? 탱크 메고 올라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요. 그리고 폭이 좁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만나면 한쪽에서 이렇게 기다려줬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짜증내지 않고 양보하면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내리막길이에요. 굉장히 가파르죠?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어서 더 으스스해요. 드디어 눈에 들어온 바라쿠다 레이크. 정말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제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았어요. 예, 민물은 수십 년의 이제 빗물로 인해서 생긴 거고요. 네. 그리고 밑에는 온도가 따뜻해가지고 네. 민물이랑 바닷물이 섞이지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수온약층이 형성된 거죠. 그래서 알겠다. Vamos, 바라쿠다 레이크로 가보실까요? 제일 먼저 외나무다리에서 사리다이브의 단체 영상을 남겼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성애가 생기지 않아요. 수온 33도. 이거 정말 싫어요. 약속대로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로안 강사님. 다이빙하는 게 처음이라 그런지 왠지 낯설고 이상했어요. 머리를 한번 풀어볼까요? 우와, 무섭네요. 역시 다이빙은 후드죠. 하늘 보고 있는 저를 또 잡으셨네요. 왜요? 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제 근육 보여드릴까요? 자, 으차. 반박자 느린 커플 댄스를 보여주는 강사님 커플. 찾았습니다. 현지인들이 만들어 놓은 코론이라는 글자. 강사님이 되고 나서도 너무 귀여운 끼를 버리지 못하는 지성. 여기는 좁아서 탱크 하나를 뽑아봅니다. 하트를 찾았어요. 역시 로맨틱 가이 승욱 오빠는 하트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신나하는 사리팀 크루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담아봤어요. 이번에는 물속 외나무다리 건너기입니다. 생각처럼 마음처럼 되지 않는 외나무다리 건너기. 왼쪽 오른쪽 무게가 다른 거 느껴지세요? 수온 차이로 인해서 아지랑이가 잔뜩 피어있네요. 또 한 번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로안 강사님. 그의 끼는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네요. 여러분들 산호다이브 센터에 가신다면 로안 강사님의 가이드를 꼭 받아보세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즐겁게 해주십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돌로 콩, 메기를 만났어요. 돌로 콩콩콩 찌우면 메기들이 다가오는데요.
아주 예전에 돌로 소라를 깨서 먹이를 주던 그런 습관을 기억해서 그런다고 해요. 바라쿠다 레이크에는 민물과 바닷물이 공존하기 때문에 민물에 사는 메기도 보이지만 다른 다양한 어종들도 만날 수가 있었어요. 빛내림도 너무 아름다웠던 바라쿠다 레이크. 다시 코론에 간다면 저는 바라쿠다 레이크에 한 번 더 갈 생각이에요. 이제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서 갑니다. 물론 수영을 해서 되돌아 가야겠죠? 다시 염칩니까? 그런데 너무 숨이 차요. 탱크를 옆에 달고 왜 물을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역시 돈 내고 숨 쉬는 맛이 짱입니다. 오케이. 오늘 얼굴에 자비는 없겠어. 언니? 뜨거운.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요? 너무 행복해 표정. 마음껏 맛있게 드릴게요. 이번 편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코론의 바닷속은 정말 정말 아름답거든요.